예. 그 다른 시간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 시간에는 그냥 드세요. 마음대로 드시고 하여튼 그, 저 눈이나 제대로 뜨시고 그 제가 지금 그 하여튼 저 동영상 들으신 분들한테 양해 말씀은 여기 학원에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이 인간이 그 집중력이 강한 게 15분입니다. 15분. 이 15분만 지나가면 벌써 뭐 눈은 떠 있는데 그 눈이 이제 제가 여러분 유심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좋아해서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눈 사이즈를 아는 게 하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눈사이즈. 이 처음에는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눈이 내리네 이렇게 잠깐만 내 이 그래 그 지금 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 그 강의하면서 중간 중간에 제가 그 이렇게 그 농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잠을 깨려고 하는데 동영상 들으신 분은 이 강의하다가 농담하면 이 리듬이 끊어져 갖고 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농담하면 아 여기 있는 분이 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각하시고 하여튼 부지런히 드세요. 부지런히 드시고 자 왜냐면 그 나이 먹으면 또 나이 먹으면 잘 또 몰라서도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느 어디 누구 후배 강사 돌집을 갔는데 제가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김밥이 종류가 이렇게 세보니까 5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김밥이 이렇게 막 종류가 희한하게 만들었다고 뭘 집어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 뭔지도 몰라고 그래서 아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처음에 그 누드김밥 나올 때 두집어서 하는 나올 때 그 처음에 나올 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한테 이게 이제 처음 나오니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아들내미가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뭐냐면 엄마 누드김밥 하나 사다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드누드 외울 거 아니야 이렇게 외우 막 누드 외우죠. 그러다가 김밥집 문을 여는데 김밥집에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종업원이 이게 뭐 어머니 뭐 사시러 오셨어 그러니까 누드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억이 까먹잖아요. 그 머리가 아이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얘기합니다. 나체 김밥 주세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제 종업원이 그러면 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그 야채 김밥을 싸준대. 야채 김밥. 그 야채 김밥 싸고 오죠. 그래 싸고 오자 그러죠. 그러면 야채 김밥 싸고 오면 이제 그 아들내미 못난 놈들은 뭐야 엄마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놈이 효자야. 이 효자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니라고 이렇게 이제는 깜빡깜빡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그 옛날에 그 음성인식 그 핸드폰을 사드립니다. 이렇게 음성인식.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냥 이 번호 누르지 마시고 이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이 전화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갖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그냥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집 이런 거 외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집이라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이 그 어버이날 그 카네이션 만들어갖고 달아줘도 기쁜데 아들내미 키워놨더니 이렇게 뭐 고가에 막 그렇게 음성인식 핸드폰 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동대방네 가서 뭐 해줘야 돼 이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친구가 막 그냥 시샘하면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전화기에다 대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해야 되지. 우리 집이 생각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안 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집구석 하다가 끝나고 그러니까 부전에 드시고 부전에 드시고 하여튼 합격만 하면 되니까 저 시간에는 뭐 자세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뭐 졸리면 껌을 씹으시든지 뭐 사탕 시고 여튼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잘 해도 저 이해 잘 설명 듣고 이해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 바다를 매립했다.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고 공유수면 매립이라 했어요. 그럼 땅이 생겼죠? 토지가 생겼죠? 토지가 생겼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뭐예요? 구가 없는 데는 시청이, 구가 있는 데는 구청이, 아니 뭐예요? 군청이 이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려고 뭐 했다? 대장을 만든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예요? 소유권이 갑이다 이렇게 등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물권. 다시 물권. 자,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뭐에 대해서 만물불자. 토지나 건물의 물건을 뭐예요?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게 물권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죠? 이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하니까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으니까. 자, 뭘? 사용, 수익. 이렇게 사용, 수익. 자, 수익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다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처분하는 것을 뭐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남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양도한다고 얘기하죠? 양도한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등기법에서는 소유권을 뭐 한다고 이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만 사용 수익 세 가지를 저 세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이 사용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만 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걸 우리가 뭐예요? 을한테 이것을 뭐예요?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용익물권을 설정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물권이라고? 용익물권에서 용익물권을 뭐 한다고? 용익물권을 설정해 준다. 그래서 그런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내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담보 제공한다 그랬죠? 담보 설정한다 그랬죠? 담보 설정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다 들어본 거를 나중에 뭐 하면 돼요? 그것만 외워갖고 시험 보면 돼요. 그럼 애들은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원 가서 그냥 외우면 60. 그냥 이해만 하면 59.5. 59.5 이해만 하면. 이해하고 외우는 건 당연히 뭐예요? 70점 이상 얘기인데. 요즘 뭐예요?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이해하고 외워갖고 60점 맞아야 되니까. 요 차이를 이해해 두시고 하여튼 이해 안 되면 뭐부터 하라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게 되면 나중에 이해가 돼. 순서만 바꿀 뿐이야. 바꿀 뿐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그러면 뭐만?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처분을 남한테 넘기는 걸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얘기하는 거 저당권 담보물권 있죠? 무슨 물권이라고? 담보물권 얘기입니다. 아, 쓸거 없어요. 이거 다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걸 이해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이 소유권자가 천년만년 못 사시고 사망하시죠? 사망하시면 아들이란, 을이란 사람이 뭘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 상속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 997조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되니까 이 을이란 사람은 대장은 갑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자죠? 이 소유권자가 뭐 하는 거 이제? 세금 내러 사는 거예요. 멸절이 낸다고 세금? 토지? 아, 그 건물이 되니까 7월. 9월이 되니까. 그 이제 느끼시죠? 왜 외워야 되는지? 그래요. 그러면 그 시험장에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언제 생각나냐면 끝나고 집에 오면 천장이 답이 나 잡아봐라고 답이 왔다대. 우리가 특색이 그거라니까. 우리가 시험을 못 보고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언제 생각나? 밤에만 생각난다니까, 밤에만. 밤에서 희한하더라고. 막 밤새서 외워갖고 가는데 막상 시험지 받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 끝나고 생각나네요,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시험 보다가 보면 그 시험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찍는 시간이 일정해. 소리가 나. 조용하니까 소리가 나, 이렇게. 이게 일정하게 소리가 나.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답을 하나 딱 찍죠? 이 천장 쳐다보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누가 옆에서 있죠? 천장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숨 쉬고 있죠? 하고 있죠? 그 사람 유심히 쳐다보세요. 왜?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예요? 을이 이제 또 사망하시고 누가 병이 뭐했어요?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취득했죠? 그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전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상 땅은 몇 대를 못 간다고. 이게 들어봤죠? 이게 1대, 2대, 3대.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매사가 부정적이지 않죠? 그렇죠? 아, 그래. 그거 됐어요, 그러면. 아, 진짜. 조상 땅은 몇 대를 못 간다고? 3대를 못 간다. 조상 땅은 3대를 못 하니까 요 손자 새끼가, 이 땅을 뭐 해줘야 되는지. 팔아먹어야 되겠지. 땅 팔아먹어야 되겠죠? 땅 팔아먹는 게 뭐예요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등기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이제 이거를 배우는 건 이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그러니까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들어봤죠?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상권분립 이런 거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쪽은 세금 걷고 이런 뭐예요? 시청이나 구청은 뭐예요, 이거? 행정부죠, 행정부. 그죠? 근데 이 등기라고 하는 건 법원 관할입니다, 법원. 이건 사법부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뭘 정해놓냐면, 이 땅을 좀 관리하면서 세금을 걷는 거는 어디서 하고, 행정부에서 하고, 이 소유권이 바뀌는 거는 뭐예요? 어디서 관리하라고? 사법부 법원에서 관리하다, 이제 관리하라. 그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래요, 국가가 정한 거야. 그럼 국가가 정한 거니까 저한테 딴지 걸면 돼, 안 돼?
아, 근데 국가한테 따지고 그래야지. 손가락질 하면서 뭐해. 네! 뭐 이렇게 했었던 저기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땅을 팔아먹으려면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뭐예요? 등기부에다 등기를 하라.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냥 뭐예요? 그냥 땅만 가지고 등기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그 등기는 신청하는 것만 받는 거니까. 그냥 미등기 상태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근데 뭐 하려면 등기하라고? 이제 팔아먹으려면 등기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등기부 안 만들, 지금 등기부 없는 사람들도 아직도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한 7, 8%는 아직도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 없는 땅들도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옛날에 일본 시대 때 있죠? 그, 뭐, 다마구찌 뭐예요? 미스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장에 일본인 이름으로 된 것도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뜻하신 분이 계시면 그 이런 차라든가 이런 차를 타고 지방을 누비면서 그런 눈먼 거 있죠? 눈먼 거 그런 땅들 그런 거 국가가 관리 못 했던 거 그런 거 찾아내 갖고 자기 거로 이렇게 막 해 갖고 하는 그 토지 사기단 있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아직도. 그래서 전산처리 돼갖고 뭐예요. 국가가 이거 잠깐만 관리해서 이제 국가로 이제 몰수시키고 막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 이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딱 보면 일단 뭐부터 생각하라고? 사짜구나. 먼저 그 생각 먼저 합니다. 먼저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이 대장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최초로 하는 걸 우리가 소유권 뭐라고 얘기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따라해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다시 소유권 보존등기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건 이제 뭐야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 시간에 소유권 아까 여기 용익물권 중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중에는 뭐예요? 저당권 그런 이제 물권을 배우세요. 근데 꼭 민법을 잘하면은 공시법을 잘하는 뭐예요? 민법의 물권에 물권 중에 이제 물권 변동에 이제 등기법이라는 이제 파트가 이제 그 민법을 배우다 보면 등기법을 민법에 배울 때 배우진 않아요. 그런 파트가 조금 소개가 되는데.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등기법이라는 걸 따로 이제 뭐예요 부속법률이에요 하위법률이니까 민법의 뭐 하위법률이니까 민법을 잘 알면 등기법도 그 공부하는데 도움은 돼요. 근데 민법을 잘한다고 해서 등기법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 공부를 안 하면 똑같으니까 해도 세 개, 안 해도 세 개니까. 그러니까 등기법은 공부를 해야지만이 점수가 나오지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보존이라든가 이전이라는 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등기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목적.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물권 중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유권이 있고, 이 소유권 중에서 그 사용하고 수익하는 걸 뭐예요? 남한테 빌려주고 돈 받죠? 그걸 우리가 용익물권이 뭐가 있냐면, 외울 거 없어요, 이거. 지금.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있죠?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물권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물권이에요. 민법에서는 이제 뭐예요? 유치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질권이라든가, 점유권이라는 게 그러겠는데, 그건 이제 등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기법에서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물권이 등기부상에 변동을 일으키려면 등기부상에 목적을 써야 돼요, 목적.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 만들죠? 그럼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 우리가 표제부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표제부. 다시 표제부. 말 그대로 표제부는 표제부니까 표시사항을 쓰는 거예요, 표시사항. 표시사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토지의 표시사항 있죠? 아까 여기다 뭐라 썼어요? 충청도. 그 다음에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땅번호 100이고, 면적 얼마라고 이거? 500제곱미터. 이런 표시 있죠? 이런 뭐예요? 소재. 자, 따라해보세요. 소재. 다시, 소재. 그래요. 여기는 세종시,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종천동이요? 종천 사거리가 있으니까 종천동? 그래요. 세종시 종천 이게 소재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여기 지번이죠? 땅번호 지번 있죠? 그 다음에 지목 있고 면적 있죠?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토지 표시사항이라고 얘기해요. 이 표시사항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표제부에다가. 똑같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1번 표시번호 쓰고,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이렇게 표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갑구라고 얘기해요. 갑구라고.
갚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왜 갚으라고 하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 11월 달이나 이 요번 달이니까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1월 달부터 이거, 이 갚고 얘기를 조금씩 이제 그런 얘기를, 아, 1월 달도 해줘야 되겠구나. 1월 달도 기초반이니까. 아, 1월 달도 해야 되겠구나. 1, 2월 달까지는 할 거예요, 이거. 그 왜 갚으라고, 왜 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 옛날에 일본 시대 때는, 일본 때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숫자를 셀 때 1, 2, 3, 4 이렇게 셌죠? 하나, 둘, 1, 2, 3, 4 이렇게 셌죠?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뭐예요? 놀이를 할 때 1, 2, 3, 4라고 1, 2 이런 걸 몰랐어요. 아랍의 숫자를. 그러니까 한문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갑을 병정이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갑, 을, 병, 정. 근데 뭐예요? 아, 몰라도 시험에 붙어요. 맞아. 갑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 이걸 거예요, 이거. 그러면, 갑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을이라는 누가 있는데, 병정이 있는데, 갑을이라는 병정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무기 갖고 있어야죠? 무기가 뭐 하면, 녹슬면, 아, 무기는 철이니까 녹슬 거 아니에요? 새롭게 뭐 하라는 게 이거. 경신시켜라. 그리고 임계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갑을병정, 갑을이라는 병정이 무기가 있는데 무기는 녹스니까 뭐라고? 경신. 그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외워보려고 생각도 안 했죠? 있으면 읽고 말라면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안 되려면 그냥 이거 안 해도 돼.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명예, 근데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됐는데 공인중개사가 되면 꼭 20대만 와요? 70대도 오세요? 그래요. 70대 오지. 그 사람들은 1, 2, 3, 4가 더 익숙해요. 갑을병정이 더 익숙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그 이 폐쇄된 그런 대장이라든가 뭘 보려면 뭘 알아야 되니까 갑을병정 알아야지. 갑을병정 어디까지는 무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해야지. 에? 무슨 얘기하죠? 그 이거 왜, 이거 여러분 가만, 아이들 중학교나 어디 가면 이거 국어 시험에 이런 거 나올 텐데 갑을병정 나오고 좌측 인묘 진사오미 뭐 이렇게 나가갖고 그 12적 해갖고 뭐예요 그 저기 하는 거 있잖아 60 그 저기 하는 거 이거 시험 이거 나와 이거 애들 이거 외워요 이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운 거 전혀 기억이 없죠? 안 외웠다고요? 이거 안 외웠다고요 이거? 네 하여튼 알았어요 그거 이거 그거 따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만약에 등기부를 만들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1구. 2구겠죠?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니까. 일본 놈들이, 그, 불란서민법을 받아들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그, 통치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갑을병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갑을병. 그래서 우리 그, 저 어르신들 그 이름 중에는 그, 갑진이, 을진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갑돌이, 을돌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거 똑같은 얘기니까. 순서야, 그게 순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괜히 또,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굳게 믿어. 어느 학원에 25살 먹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5월달에 왔나? 수업 듣다가 갑자기 와서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봅니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갑구하고 을구 다 이해됐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다 이해가 됐답니다. 근데 뭐라 얘기하냐면, 그 교수님, 그럼 병구는 언제 나와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 뭐는 없다고 병구는 안 나옵니다. 어디까지만 있어, 이거. 갑구하고 을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평생 까먹지 않으라고 내가 그 걔 앞에 세워놓고 얘기했습니다. 병구 없다. 딱 그렇게 딱 해갖고 절대 뭐는 없다고 병구는 절대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있다고 갑구하고 을구만 있는 거예요. 갑구. 그래서 이 갑구에 이제 뭘 적냐면 이 갑구에 1번에서 이 갑구에 뭘 신청했으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했으니까 여기다 뭘 적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보존등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된 게 너무 길으니까, 칠판에 뭐라고 쓸 거예요, 이거? 소보라고 쓸 겁니다, 소보. 소보. 그래서 얘는 또 아까도 얘기했죠? 쉬는 시간에 개념하고 소보가 뭐냐? 소보로 빵해요. 이런 거 묻지 말라 그랬죠? 하여튼, 이게 뭐라고? 소유권 보존된 게 다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 할아버지 사망하시고, 아들 어리고, 병이 뭐예요? 자식이죠? 절대, 우리나라는 절대 등기부상에 돌아가신 죽은 사람 이름을 안 씁니다. 당 누구 이름 쓰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손재 새끼 이렇게 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병이라. 자, 그러면 이 손재라고 하는 이 손자놈은 왜 이 등기부를 왜 만든 거예요, 지금? 등기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땅 팔아먹으려고. 뭐, 땅 팔아먹으려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뭐라고? 이전됐다. 그럼 아까 갑을 병담에 뭐라 했어요? 정이죠? 이렇게 정한테 팔았다. 정한테.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보존등이 맞췄으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소 가서, 여기 세종시는 어디가, 저 등기소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지 말 걸 물어본 거죠, 지금? 아, 전 여기 등기소가 있는 것 같죠, 여기도. 여기 세종시에도 등기소가 있어요. 예? 공주법원 가야 돼요? 하여튼, 이거, 하여튼 등기소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한번 나중에 다 찾아볼게, 세종시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니까, 법무사 맡기니까 가볼 일이 없지. 근데, 거기 그, 집문서 가져왔잖아요. 법무사에서 받았잖아. 거기 보면, 그 무슨 법원이든 무슨 등기소라고 써 있어요, 거기.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아볼 것도 없겠다. 그 집문서 한번 보시고 등기표 정보 한번 보시면 거기 무슨 등기소라고 써 있어. 괜히 법무사 누구 그거 보지 말고 무슨 등기 써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래요. 그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여기는 사법부 법원 등기소 관할은 보존등기를 병으로 했는데 아직 대장은 누구니까 갑이니까 자 우리 뭐에 보존등기 맞춰서 병이 됐으니까 니네 뭐로 고치라고 이거. 이걸 소유권 보존 사유에서 병으로 고쳐라. 그런 얘기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자, 통지를 해줘요. 완료 통지를 해줘요. 그래야지만이 항상 뭐예요? 땅은 하나 있는데, 국가가 땅은 하나 있는데, 국가가 뭐예요? 뭘? 등기부하고 대장을 두 개를 만들어 놨죠? 근데 그 내용은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 내용이. 같아야 되겠죠. 땅이 하나인데 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뭘 해주라고? 완료 통지를 보내주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여튼 여러분, 제 취미가 뭐냐면, 질문 받는 게 취미예요. 뭐가 취미라고? 질문 받는 게 취미예요. 그러니까 요 수업하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 쉬는 시간에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히 뭐 물어보지도 않고 뭐 뒤에 가서, 뭐, 나는 이해가 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한테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 쉬는 시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근데 물어보려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아는 게 없어서요.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보라는 얘기야. 아니,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보라는 얘기지. 뭐 아는 게 없어서 못 물어본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여튼. 자, 하여튼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법을 배우는데, 안 하던 법을 배우는데 모르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유치한 걸 물어보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무렇게 생각도 안 해. 내년 시험 끝나면,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냐면, 이 세종총사 정류장에서 만날까? 날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면 꼭 물어봐야 돼요. 하여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가 취미라고? 질문 받는 게 취미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병으로 고쳤어. 여기는 병이야. 여기는 정이야. 그럼 또 뭐예요? 정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죠? 그럼 뭘 보내줘야 되는지. 등기 완료 통지를 또 보내줘서 여기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정이 됐다는 점. 근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국가가 분명히 뭐예요? 국가가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니네 고치라고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이 통지서 보내주죠? 통지서 보내줘요. 근데, 전산 처리에 오류가 생겼어. 옛날에는 뭐냐면 우편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우편 배달부가, 신문에도 나왔던 일입니다. 한 10년 전에. 우편을 배달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셔갖고, 그게 뭐야, 화장실 찾아가니라고, 그 우편낭이 뭐가 떨어져갖고, 그게 떨어져서 하수구로 빠졌어요. 그분이 모르시는 거지, 화장실 급하니까, 설사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갖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이 뭐야, 어디로, 시청으로 보내줄 소리가 없어졌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여기는 소유권이 정으로 됐는데, 전산은 우리라든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만약에 병으로 됐어요. 아직도 병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공인 중에서 이제 세가 되셔갖고 이제 앉아있는데 손님이 뭐하고 이 등기부 등본 떼어다가 그 등본은 등기부 등본 떼어보셨어요? 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아, 등기부 등본 떼어보셨냐고. 이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셨냐고, 등본을. 한 번도 안 떼어보신 거죠? 상관없어요. 예? 이거 등사무소 가서 떼어요? 등기부 등본을? 이거 여기 서울 같은 데는요 무인 발급기 있죠? 무인 발급기가 있는데 웬만하면
이거는 저기 그 등기소 안에 그 지방은 등기소 안에 무인 발굴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은 사람한테 떼면 1,200원. 그다음에 여기 그 등기소 안에 있는 무인 발굴기에 떼면 1,000원. 사람 손이 필요 없으니까. 1,000원. 근데 인터넷에서 떼게 되면 700원인가 800원 그래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돈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 갖고 오고 이 대장을 가져와서 그 사장님 내가 이 부동산 사고 싶은데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정으로 돼 있는데 왜 대장은 뭐예요? 병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옳은 거냐고 이렇게 서로 틀리니까 소유권자 누가 소유권자가 옳은 거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옳아요 이거. 이건 등기부는 뭐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것 때문에 만드니까 이게 정의 사람이 맞는 거야 지금. 응? 누가 맞다고? 정의 맞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항상 뭐하고 대장하고 토지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소유권이 땅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뭐하다는 얘기니까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맞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야. 그 여러분이 물어보면 그런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소원 부릴 거예요.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지 않냐 지금.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것 때문에 국민중개사 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누가 옳은 거라고 이 소유권 등기부가 옳다는 얘기. 등기부 소유권이 옳다죠. 그 옳으면 이 등기부 등본 떼고 가서 시청 가서 이걸 누구한테 구청 가서 이걸 누구로 고쳐달라고 이거 정으로 고쳐달라고 신청해야 되겠죠. 이게 맞으니까. 자 그럼 지금 들었어. 아 두 개가 서로 틀리면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다고 들었어. 근데 지금 들었는데 그럼 뭐예요? 사람마다 들으면 까먹는 사람, 돌아서면 까먹는 사람, 엘리베이터 타다가 까먹는 사람, 까먹겠죠? 까먹지 않으려면 뭐 할 필요가 있어, 이제? 암기, 그래, 그게 중요한 거, 암기해야지. 그럼 이제 그렇게 암기해보자는 게 뭐라고 암기하냐.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자, 뭐 하면,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자는 얘기니까,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등기부가 뭐예요? 중심이다. 이런 거를 이제 적은 거를 다음 시간에 나눠주겠다니까 다음 시간에. 이런 점. 그러니까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틀리면 이거 등기부 등본 가지고 어디 가서 구청이나 군청이나 시청 가서 뭐로 고쳐달라는 게 이거 정으로 고쳐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서로 불치하면 이거를 중심으로 이걸 고쳐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앞자를 따보자니까 앞자 따서 아 서로 틀리면 항상 등기부가 맞으니까 소유권은 뭐가 맞는 거라고 등기부가 맞다 이게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소등심. 다시 소등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가서 항상 뭐 볼 때마다 소등심 못다 요새 한우대인가 뭔가 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 볼 때마다 그 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에이뿔뿔인가 그거 100g당 뭐 한 6천원 7천원 하죠 그거. 쉽지 않아, 뭐. 그냥, 한 50% 할인할 때는 먹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나 외우세요. 소등심이라고. 다시, 소등심. 다시, 소등심. 외웠어. 소등심 외웠는데 몇 번 계속 외워야지. 근데 갑자기 어디, 저 외식한다고, 등심 파는 고깃집에 갔어. 간판을 딱 보니까 갑자기 삐리 고치는데 꽃등심이 꼭 삐리 고치는 거야. 그 다음 시간에서 물어봅니다. 교수님 꽃등심이 뭐냐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외워지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무슨 사이버고도 아니고 한 번 딱 외웠는데 무슨 그게 딱 외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응? 꽃등심이 아니라 뭐라고? 소등심. 응. 소등심이다,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 중심.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자, 반대로 생각해보자. 뭘 반대로 생각해보냐면, 자,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정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답이라고 하는 이 땅에다가 답을 팔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뭐예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조금만 드리면 뭐예요? 거기다 집을 짓을 수 있겠죠? 인허가 받아서 이 땅에다 뭘 줬어요? 이제 집을 줬어요. 그럼 이 땅의 용도가 바뀌는 거죠? 이제 답이 아니라 뭐가 됐으니까 이제 집을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생겼다고 이동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토지 이동이다. 따라해보세요. 토지 이동. 다시 토지 이동. 그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달라지 이자래요. 달라지 이자. 움직일 동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토지가 뭐예요?
달라졌다. 이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 이동이 생겼는데 이 토지 이동 제목 중에서 이 지목이 땅의 목적이 바뀐 거죠? 땅의 목적이 뭐예요? 답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지금? 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뭐가 있다면 이 건물이 있다면 뭐예요? 건물이 깔고 앉는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해요. 대. 지목이 됩니다. 대. 에?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이걸 뭐예요? 지목 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변경이라고? 지목 변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목 변경. 따라해보세요. 지목 변경. 자, 다시 지목 변경. 그럼 무조건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법의 규제를 받는다. 법의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건물도 매칭 이상 못 짓는다. 이런 게 그런 거 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공법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예, 건축법 같은 거 그런 거 배우면서 매칭까지 져라. 용적률 뭐예요. 자, 이 그 용적률을 어디까지 하라 이런 거 다 그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응? 자, 그러면 자 당연히 그럼 이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60일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날짜 배우는 게 이렇게 여러분 그 공인 중에서 공부하면 날짜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심오한 이론 같은 거는 안 나와요. 잘 뭐가 나와요? 이거 단순한 거 있죠? 그 우리 시험 문제 요번에는 나왔는데 안을 밖으로 바깥으로 고쳐놓대는 안쪽을 바깥쪽으로 고쳐놓대는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을 뒤로 한다든가 네,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네, 그런 걸 잘 보는 거예요. 이론 심오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억하라고 안인지 바깥인지 뒤인지 앞인지 그런 걸 잘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면 일단 뭐예요? 자,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서 요 답을 뭐로 고치는 거예요, 이거? 예, 대로 고쳤다. 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장은 된대. 등기부는 아직 뭐로 돼 있어요, 지금? 답으로 돼 있죠? 서로 틀려, 안 틀려? 서로 틀리죠? 그 틀리면 이걸 뭐 해줘야 되는지? 일치해야 되겠죠? 그럼 일치해야 되니까 뭐가 맞으니까? 토지 표시는, 이 토지 표시는 뭐예요? 대장이 맞으니까 이 대장 등본을 띄어서 가지고 가서 어디? 등기소에 가서 2번 그래서 뭐예요? 나머지는 충청도 같고 지번도 같고 면적도 같은데 이 답만 뭐로 고치는 거야 이거? 답만 대로 고친다. 우리가 이걸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 하는데 그 뭐예요?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래서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이렇게 고치죠?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완료했으니까 소유권을 바뀌었다고 통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소관청에서는 등기소로 뭐 한다고 촉탁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대로 고쳤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대로 고치라고 뭐 한다는 얘기니까 촉탁을 한다고 표현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촉탁. 촉탁 다시 촉탁. 촉탁 자 그러면 촉탁이란 말이 뭐냐 이게 법률 용어겠죠?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촉탁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지금 뭐예요? 모든 국가기관, 여기 내려다 보니까, 저 오늘 차에서 내려갖고 보니까 무슨 저기, 뭐, 우정국도 있고, 무슨 노동부도 있고, 막, 건물이 뭐예요? 희한하게 막 건물 졌는데, 그 무슨, 그 저기, 이게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건물처럼 막, 다리가 이상하게 연결돼 있고, 나 여기 학원 찾으려고, 거기서 그 저기 보고 이제 핸드폰 그 지도 보고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등기소 있죠? 등기소 법원, 이 등기소. 이 등기소는 모든 뭐예요? 국가기관이 등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있죠? 등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이게? 촉탁에. 쉽게 한자 표현을 하지 말고. 같은 국가기관, 우리 일반인들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뭐 한다고? 신청한다고 얘기해요.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같은 국가기관은 신청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등기를 부탁한다고 하는데, 부탁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빨리 부탁한다. 촉자가 빠른다는 생각이 뭐 그런 냄새가 나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고? 촉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국가기관이 등기소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등기를 뭐 하는 걸 부탁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 촉탁이라. 이거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래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런 왜 저렇게 정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죠? 조상님이 내려다보는 거야. 너 3년 하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다른 국가기관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등기를 뭐 하는 걸 부탁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자? 촉탁으로 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대로 고쳤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대로 고치라고. 근데 이 촉탁서를 우편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아까 우편물에 그 우체국의 그 우편 배달 아저씨가 급한 사정이 생겨갖고 오토바이를 빨리 몰다고 그 우편항이 떨어졌어요. 그 촉탁서가 등기소에 갔어 안 갔어 이거? 못 가죠? 못 가면 아직도 어디 등기부는 뭐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고 여기는 뭐로 돼 있어 이제? 대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나 이 부동산 사고 싶은데 여기는 답인데 여기는 뭐로 돼 있다고? 대로 돼 있다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겠죠? 이제 뭐가 맞다고? 대장이 맞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그럼 이제 자 외워야 되겠죠? 자 토지 표시는 자 토지 뭐라고? 토지 표시는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다? 대장이 중심이다. 뭐가 중심이라고? 대장이 중심이다. 중심이다. 그러면 고민해 보자니까요. 여기는 앞대가리 따갖고 소등심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는 앞대가리 따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토대야. 말이 좀 이상해. 그 땅지자니까 아 땅에 대한 표시는 뭐가 중심이다? 대장이 중심이다. 지장이라고 외우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소등심에 뭐 찍자고? 지장 찍자.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에 지장 찍자. 다시 소등심에 지장 찍자. 어 그래서 이제 카트 끌고 마트 가셔갖고 그 고기 보면 고기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기 그 쇼윈도에다가 이렇게 소등심에 이렇게 지장 찍자 이렇게 지장 그 찍고 왜냐 많이 찍어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청소하니까 마트 직원분들이 청소하니까 지장만 계속 찍으시면서 나는 그거 외우자는 게 소등심에 못 찍자고 지장 찍자고 그죠? 그 왜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안 하실 때까지 응? 그때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는 뭐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 기본이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이거 어? 소등심에 지장 암기해야지 서로 내용이 틀리면 뭐가 맞는 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니까 어? 이해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뭐예요? 공시법이에요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공시법령입니다 공시법령이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공적장부를 뭐예요? 공적장부를 몇 개 만들어 놓고 이거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널리 국민들한테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죄송하다. 땅이 하나인데 뭐예요? 장부도 하나여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상권분립이 돼 있어갖고 뭐에 관한 관리는 땅에 대한 관리는 뭐예요? 국처 행정부에서 해서 세금 받으라고 하고 그 소유권의 권리에 관해서 뭐예요? 바뀌는 거 있죠? 소유권이 넘어가고 돈이 필요해서 뭐예요?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국민들이 여기 이쪽만 못 믿으니까 어디서 관리하라는 게니까 법원 쪽에서 관리 좀 해달라 아니게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사고 싶어 토지나 건물을 사고 싶으면 소유권이 누군가를 확실히 보려면 뭘 봐야 되니까 등기부 보라는 게 등기부 왜? 소등심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뭐라고? 어디에다가 전답에다 몰래 옛날에 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아 집 짓는 게 있어 임야나 이런 데다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 있으면 다 땅을 뭐로 생각해요 지목을 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뭐하고 뭐하고 대장하고 뭐예요 등기부하고 이게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게요 이 표시사항이 또 면적도 옛날 일본놈들이 뭐예요 일본들이 측량을 해갖고 면적이라든가 경계가 틀린 게 많아요 왜? 여러분 일본 놈들은 눈이 많이 먹 눈이 펑펑 내려지고 영하 20도인데 그 산에 올라가고 임야도 작성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측량을 했겠어요. 그 맨 땅에다 이렇게 쳐다보고 측량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산에 같은 데 올라가죠. 그 도면에는 임야도 도면에는 도로가 왼쪽에 있는데 실제로 오른쪽에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많아요. 이거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 그래서 뭘 하려면 토지 같은 거에 매매를 하려면 공인중개 하려면 어디 가봐야 되니까 산에 가야 돼 그래서 이 보통 차가 있죠 주택 다니려면 모닝으로 다니고 큰 도시 달라면 이런 거로 다니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려면 뭐예요 구룡 사구룡 집차 있죠 그거 갖고 가는 거야 등산 가듯이 산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새 그 저 부부 공인중개사가 왜 많은 이유가 뭐냐면 주택은 누가 하고 아파트는 부인이 하시고 남편은 뭐 해야 되니까? 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적이 많아요, 지금. 응? 자,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남편도 따라가는 건 나중 얘기니까 본인부터 빨리 하셔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일본놈들 하도 엉터리로 괴리가 많아갖고, 뭐 하는 게 많다는 게니까, 불일치한 게 많다, 아니, 불일치. 그러니까 항상 이 토지표의사항은 등기부 보라고 대장 보라고 대장을 보라, 아니, 대장. 그래서 이 대장 가지고 이 대장 등본 떼다가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대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이거 대로 고치라고 하라 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뭘 외웠으니까 소등심에 뭘 찍으라고 지장 찍으라고 외웠죠?
외웠으면 이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써먹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 책 제목이 뭔데? 책 제목이 지금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이라 돼 있죠? 이 공시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시법에는 법이 몇 개 있는데, 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법이고, 등기법이고, 등기법은 뭘 만드는 법이고, 등기부 만드는 법이고, 그 다음에, 그 법 하나가 이제 목차를 보시면, 자, 거기 목차 보세요. 자, 뭐, 거기 파트 1이 뭐라고? 부동산 등기법이고, 그죠? 목차. 여러분 이거 목차 안 피면, 책 볼 때 목차를 한 번도 안 보시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뭐예요? 지적에 관한 내용이라 되어 있죠? 원래 그 제목은 뭐예요? 뭐라고 써놔야 돼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뭐에 관한 파트라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지적에 관한 것만 본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적법은 뭘 만드는 법이라고 이거? 대장을 만드는 법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응? 이해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뭐예요? 두 가지가 서로 내용이 틀리면 상호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이 책 한 권에 법 몇 가지를 배운다, 이게 이거. 두 가지를 배운다. 그런 얘기 지금. 두 가지 배우는데,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게 열심히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너무 기간이 1년 동안 공부해서 이게 점수가 잘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뭐예요? 여기 부분은 그냥 하라는 것만 해갖고, 그건 아주 제대로 외워서 잘 찍어보자.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합격 목표로 삼자, 아니게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부와 뭐예요? 등기부와, 그 다음에 대장에, 아, 등기부와 대장에 뭐예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뭐하다 그랬으니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얘기죠. 그 여기서 말한 대로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답이다. 이렇게 불일치하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자 소유자는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이게 O냐 X냐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일단 이 말이 이 앞에 문장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아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 그럼 이게 맞고 이게 틀리는 거죠.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소유권자가 등기부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뭘? 시장찍이라 했으니까. 대장 가지고 뭘 고쳐야 되는 거 이거? 등기부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면 뭐부터 먼저 파악하고 앞에 문장부터 파악하고 등기부와 대장의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니까? 서로 틀리면 이게 맞는 거니까. 뭘 고쳐라는 얘기니까? 등기부 고쳐라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이 토지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면 소유자 표시가 뭐하면 불일치하면 이거 맞는 얘기죠. 소유권자는 뭘 가지고 등기부 가지고 이 여기가 정이고 여기가 정이고 여기가 병이라면 이게 서로 불일치하면 이게 맞는 거니까 이 등기부 가지고 뭘 정리하는 거지 이거 공부를 정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보고 뭐가 틀리는 걸 확인하고 아 뭘 갖고 뭘 고쳐야 되는가 그걸 이해하자 그 얘기 지금 이게 딱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듣고 아 이렇게 나오면 아하 이거부터 먼저 외우고 내가 이 문제를 보고 한번 따져보고 이거 몇 번 연습해야 돼. 여기 써있네. 반복과 방구박수기 기적을 부른다. 아 기적을 부른다. 이 기적을 부르는 거야 이게. 에? 이게 뭐부터 외우자고 이제 소등심에 못 치자고 지장 찍자. 자 당구 맞습니다. 시기 전에 절대 꽃등심이 아니에요. 뭐라고? 소등심이에요. 소등심. 자 이제 왜 이 책을 배우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책을 배우는 이유는 알고 공부를 해야지.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